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 일대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는데요. 안산 수리산 화재 등 경기도 역시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봄에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논밭 태우기를 할때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각종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수리산입니다. 비닐하우스 형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축구장 10개 면적을 태우고 3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70대 여성이 잡풀을 제거하려고 밭에 불을 놓았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해 불길이 순식간에 인근 2까지 번졌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화재 3건 중한 건은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20.4%로 가장 많았고, 임야도 10.6%에 달했습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논밭 태우기는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 4건 중한 건은 논밭 태우기가 원인이었습니다. 논밭에 있는 어떤 농작물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고요. 경기도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